LA 한인타운의 경제지형, 많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높은 소비층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젊은층들은 다시 한인타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타운 경제 살리기에는 청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웨스턴과 유가 근처의 한 음식점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는 음식을 판매하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디저트 업소로 변신합니다. 저희는 카페이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샵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와인바 또는 이렇게 디저트 라운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도 있고 커피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는 좀 여러모로 여러 가지가 있는 곳이고요. 젊은 한인들이 의기투합해 창업한 이 업소는 입소문을 타고 맛집 명소가 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취향을 공략하는 브랜드 마케팅으로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린 영상만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되게 experience driven이에요. 그냥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엽기 떡볶이도 마찬가지로 저희 한인의 컬처 중에 제일 매운 컬처를 알리겠다라는 그런 experience에서 시작이 된 거고. 집안 인테리어용과 선물용 화분 등을 주로 취급하는 한인타운의 한 화원입니다. 1.5세 남매가 창업해 운영하며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화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트라는 걸 한국 분들 그 한인타운 안에서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 잡았고요. 플랜트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헐리우드 배우 등이 주요 고객일 만큼 주류와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나무 언더스코어 LA라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업데이트 했을 때 많이 찾아주시고. 필라델피아식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로 타인종들에게 더 유명한 한인 식당입니다. This is actually my first time here and I have to say it's the best Philly cheesesteaks I've had on the West Coast. You know the quality of everything is pretty spot on. The bread, the meat, the cheese, everything is excellent. 운영과 마케팅을 맡은 이세희 패기와 음식을 개발한 일세의 경험이 모아져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살고 LA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맛있겠다 이렇게 다 트라이 해보면서요. 우리가 더 different style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실버레이크 지역과 콘서트로 유명한 LA 더 포럼에도 지점을 내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SNS 시대니까 모든 비즈니스를 아들이 서포트 많이 하고 언더로 그냥 서포트하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타인종 인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한인타운. 젊은 한인들의 신선한 열정과 패기가 새로운 성공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